감사합니다. 홍콩에서 사범에 오셔가지고 여길 또 오신 거야. 피곤을. 아이고, 아까 보니까 피곤에 쌓여있구만. 자, 노래 주세요.
아버지 이기 전에 이 친구 아직도 누가? 네가? 아이 새끼 야 너 가져와 커피나 사. 이거는 내가 너무 딴 사람이 어? 20만원 주는 것보다 그 언니 더 커. 고마워. 어, 저분이 어, 우리 모란시장에요 오신지가 한 20년 좀 안 되셨죠? 금왕수 있으실 때부터 오셨어. 저분이, 응.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있던 단원 금왕수라고 있었는데 그분한테, 그 단원분한테 돈 엄청 쓰신 분이에요. 진짜야,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. 근데, 어, 근래서부터 여기를 지금 오셨어. 응. 엄청 돈 많이 쓰셨어. 그래서 모란장에 오신 지가 우리 각설이 깜찍이 품바 오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어. 어쨌든 감사드려요. 항상 건강하세요. 자, 주세요. 아.
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계속 막 혼자 소리 지르시더니 또 이제 어디로 사라지셨네. 아유. 사라졌네. 사라지셨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여기 모란시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. 지금 내 차례야, 네 차례가 아니야. 야, 엉덩이 흔드는 건 이따가 해라. 아,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감독님이 오셔서 유튜브도 찍고 저희도 이렇게 찍고 있어요. 근데 꼭 이렇게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는데 댓글을 참 안 좋게 닫는 분들이 계세요. 나는 진짜로 그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싫으면은 그냥 싫으면 안 보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전체를 다 보시고 꼭 한 사람을 찝어서 꼭 나쁘게 평을 하시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. 우리 난정이 거에도 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난정이 잘렸잖아요. 그래서 내가 잘라버렸어. 난정이 내가 그래서 저번에 댓글을 어떤 분이 나쁘게 들고 또 저한테도 그랬어. 그래서 나도 이제 잘려 이제 다음 장날은 안 나와요. 저도 잘렸어요. 근데 이제 1차 이제 난정이 어? 너는 안 되지. 여기 보물이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보시고 그냥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 꼭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면 보질 말고 여기 오지를 마시오. 아셨죠?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주세요, 단장님.
자, 주세요, 단장님. 야, 연 네가 팔았냐? 눈물까지
아니죠? 아휴. 어? 내가 10만원 받고도 안 해주는데 만원 받고 해주겠냐냐나. 해줄게. 감사해요. 아니, 아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에서 우리 그 삼촌한테 뺏겼었어요. 근데 여기 계시니까 제가 예의가 아니잖아. 나는 다 누가 주면 다 이렇게 갖다 놔요. 얼마나 내가 착해. 필당 칠 수도 있잖아. 근데 필당 안 치잖아. 얼마나 착해 인연이. 뭐라 그랬어? 사랑님, 근용님. 나 그 노래 안 해봤는데. 줘 보세요 한번. 사랑님? 누군데? 제가 혹시 틀려도 이해하세요? 네. 네가 시킨 거 아니잖아. 신청곡 봤나요? 네. 신청곡. 네. 세월만가요? 뭐고. 어? 세월만가요 하실 수 있어요? 세월만가네. 세월만가네인가? 뭐고. 손민채의 세월만가네. 아, 그게 손민채의 세월만가네가요. 네,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럼 딴 거 신청하세요. 손민채 노래. 손민채 노래 뭐 있던데. 자, 주세요.
Thank you.
아이고 이 세상 태어나갖고 한 남자만
그 노래 아니야? 이거 나 어쩐지 못 들어본 노래더라고 이게. 아, 그래. 아. 노래하고 하면 안 돼요? 네? 지금 제 시간이에요. 죄송해요. 아, 아까 뭐 신청하셨어? 엄매. 엄매 한복하고 이제 저는 그만 이제 들어가고 우리 박 선생님이 나오실게요. 주세요. 엄매 신청곡. 나참 몰라 봐라. 아, 이 노래는 나는.